사물장구와 난파북을 뛰어넘어 25년의 결실로 다가온 아랑고고장구. 열정과 리듬감과 대구 동구군호를 기원하는 순간. 김소덕 부원장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오늘 오시는 분들 그래도 노래도 한번 들어보고 네. 즐거운 시간. 네. 누구와 함께? 자, 우리 초월이와 함께. 초월이를 사실 우리 김소덕 부원장님 오늘부터 거두기로 했어요. 예. 네. 근데 딱 1분도 안 돼가지고 웃돈 얹어서 반다고 하더라고. 네. 우리 소덕이 아니고 소득. 예. 네. 이곳에 소득만 생겨. 왜냐면 요만큼 많이 주니까. 네. 사실이에요. 자, 우리 김소덕 원장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나날들 동구 불원에서 여러분들 함께 꿈과 희망을 펼쳐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초월이 앞으로 나오고. 네! 네. 주인마님 잘 모셔. 네! 마님! 네! 업히시죠. 아유, 참 너무 재밌다. 사실 그동안 부린 자식 진짜 외로웠는데 아랑장구 우리 만나가지고 너무 재밌고 진짜 행복해요. 그래서 음악도 좋은 음악 좀 많이 만들려고 지금 결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저 봐라 처음부터 잡 각수하기 치나. 네,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는데 그 준비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오시다가 하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그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또 우리 조승현 단장님과 서울에서 내려오신 네분의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또 노래 실력은 별로 없습니다만도 피하지 못할 자리일 것 같아서 제가 좀 못 부른 노래지만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라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구 동구 문헌을 오픈하게 된 김소덕입니다. 제가 이거 아랑고고장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회원님도 감사하고 저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아랑고고 장군은 뭐냐 하면은 우리 그 서울에 계시는 조승현 여기 옆에 계시는 조승현 단장님께서 사박을 가지고 만든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고고 장군인데 사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즐기고 재미나고 신나게 할 수 있는 이런 음악입니다. 내박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면 즐겁고 신나고 내가 만들면은 무궁무진하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재미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암사동 대구동 분원 동대구역 옆 그리고 지하철 1호선 옆이고 동구청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오시도 괜찮습니다. 여기 비행장도 옆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제가 아무 부담 없이 열심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딴 거는 제가 뭐 자신 없어도 장구를 한 2, 30년을 치기 때문에 장구 하나는 제가 자신 있게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 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뭐 온갖 거를 다 해보고 뭐 꽹과리, 북 저는 안 해본 곳이 없는데 그래도 고고장구가 너무 재밌고 신나서 진짜 잠을 안 자고 연습할 정도로 단장님 열심히 했지예. 네. 예. 서울 가서도 저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아저씨인데 속이고 기숙사에서 매일 잔다콕하고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오늘 그거 바로 잡습니다. 그렇게 애가 몸살도 나면서도 그것도 하루도 빠르지 않고 매일 다녔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또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예. 네. 정말 지방에서 먼 길을 오셔가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찜질방에서 주무시면서 정말 그 1분 1초가 아까워서 하나라도 더 가져가서 여기 계신 회원분들에게 아낌없이 또 전수를 해주시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 우리 김소덕 분원장님의 이런 뜨거운 열정 여러분들 높이 사주시고요. 자, 우리 동구 분원과 함께 하시면 아주 즐겁습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일단은 마칩니다. 멀리서 여기까지 와주신 단장님과 몇 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식구들 다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건강하시고 즐겁고 신나고 건강하게 사시면 또 뵐 수 있고 또 뵐 수 있고 건강하셔야만이 맨날 볼 수 있어요. 그 건강은 바로 아랑 고고장구를 부지런히 치면은 건강 100세까지 아무 이상 없이 삽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김소태 부원장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내가 침이 꼴까 진짜 말 느려. 말이 느려, 말이 느려. 말이 들어서 간질나는 거. 잘하셨고요. 자, 이게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닌데. 네네, 끝난 건 아니죠. 네. 자, 여기 우리 회장님 그리고 우리 아주머님께서 스피커도 바꿔주신답니다. 스피커. 네, 마이크 바꿔주실 거고. 자, 우리 여회장님 어디 계세요? 회장님. 회장님, 잠깐 앞으로 오실게요. 잠깐만. 회장님. 여회장님. 잠깐만. 여회장님. 네. 세상에 제가 와서 보니까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다 좋아요. 총무님도 앞으로 모셔줄게요. 총무님. 그래도 우리 김소도 부모님이랑 같이 끌어가실 분들 얼굴을 보여야지. 네. 자, 네, 우리 회장님, 총무님, 그리고 또 아까 회장님 또 인사를 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제 문제점을 얘기한다면 스피커가 좀 용량이 작아요. 그래서 오늘 신명나게 놀 수 있는 걸 못 놀았어. 네. 그래서 스피커도 바꿔야 되고 마이크는 무슨 마이크가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음향에 이제 우리 이사장님하고 우리 아까 아주머님한테 그리고 회장님한테 요청을 좀 하세요. 스폰 좀 해달라고. 네. 여러분들의 즐거운 보금자리예요. 네. 자, 우리 회장님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오신 부원장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 정말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회원님들 오늘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김소덕 선생님, 원장님 참으로 이 겨울에 추운 날씨에 서울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원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회장님이 다 하시가지고 예, 저는 우리 김쌤 PR 좀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처음에 아랑장구 하기 전에는 우리 동아리 장구 사물반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른 회원들은 일체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랑고고장구를 김쌤이 너무 열심히 배우신다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거 아랑고고장구를 개업을 하게 됐거든요. 진짜 열심히 열심히 잘 가르쳐 주십니다. 진짜 전에는 초보자들은 안 모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왕왕 초보도 모셔가지고 열심히 배워주십니다. 우리 3일 동안 배웠는데 그래도 실력 좀 좋으시지? 네. 네. 열심히 우리 아랑고고장구 멀리 멀리 전파할 수 있도록 그 아랑고고장구 단장님 멀리 멀리서 오셨는데 고맙고요. 열심히 우리 회원님들 열심히 나오셔서 아랑고고장구 열심히 배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랑고고장구 핵심 DVD 있습니다.